뉴스타트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 결국 우리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뇌파를, 그렇죠? 영적 에너지는 무엇을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혹은 중력. 그리고 그 전기 에너지가 뇌파예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흐르는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어. 뇌파가 정말 베타파가 되느냐? 감마파가 되느냐? 알파파가 되느냐? 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 상태가 확 달라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뇌파가 변하면 우리의 생각, 마음이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결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공황장애, 분노 저절 장애, 우울증, 이제 이런 것이 와서, 그건 영적 에너지가 와서 나의 뇌파를 자꾸 나쁜 뇌파로, 베타파로, 이렇게 나쁜 뇌파로 변화시키면 나는 계속 나의 유전자는 꺼지고, 그 상태에서 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행복 물질이란 게 있습니다. 행복 물질.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세포에서 첫째, 뭐를 잘 생산해야 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해야 돼. 불안하면은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우리 뇌세포 속에 있어요. 그 엔도르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뭘 줘요?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들이 꺼져버리면 온통 불안하고 기쁨은 싹 날아가죠. 기쁜 생각이란 건 기쁜 마음이랑 전혀 맞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유전자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그래도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밤에 잠 못 자면 이거 영 힘들어요. 그래서 멜라토닌. 이제 이 생산이 되면 멜라토닌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생산이 되면 수면. 아, 잘 자게 만듭니다. 수면.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행복의 조건이 뭐냐? 편하고 좀 기쁘고 잠 잘 자면 된다. 그 이상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이 뇌를 자꾸 더 깊이 연구를 해볼수록, 이야, 우리 인간은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편하다, 뭐 기쁘네, 잠 잘 자고, 그 정도가 진짜로 행복한 거는 뭐 그 정도로도 행복하죠. 이 복잡한 세상에 이 정도면 뭐예요? 행복하다고 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도록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이, 자, 1번, 2번 엔도르핀, 3번 멜라토닌, 4번이 뭐냐면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만족감. 이 만족감을 주는 물질은 콜레시스토카이닌, CCK라는 이런 물질입니다. 이 CCK가, CCK 유전자가 켜져서 잘, CCK가 잘 생산되면, 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저렇게 만족하고 있어? 아주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CCK가 잘 생산이 되면. 네. CCK가 잘 생산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싶어도 안 행복한 사람. 만족감이 없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어떤 여성을 만나봤냐 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의사, 미국에서 의사 생활 시작하면서 돈을 막 잘 벌고, 이럴 때 이제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도 해보고,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투자 다 해봤어. 지금 생각하면, 저는 지금은 뭐, 투자 이런 데는 제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데가 뭐게? 아, 뉴스타트. 제 생각은 뉴스타트 밖에 없어요. 뭐냐면, 옛날에 그 투자하면서 신경을 엄청 써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전 이제 투자 뭐 이래. 투자만 나와도 골치 아파. 부동산 투자도 많이 했고, 막 투자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에 투자를 하려면 다이아몬드를 뭐 이 값에 지금 사놓으면 몇 년 후에는 이게 뭐 세 배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배워야 돼요. 그 확대경 가지고 여기서 보면 흠이 어느 정도 있는가,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 다이아 색깔이 또 다 달라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흠하고 색깔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잘 찾아내야 돼. 그래서 진짜 흠 없고 색깔이 색깔 좋은 컬러를 F 컬러라고 그래요. 그거는 딱 이렇게 다이얼 착 이렇게 막 반짝하다네요, 그렇죠? 그때 그 빛이 파란 빛깔이라는 놈이 있어요. 새파란 빛깔, 그 F 컬러. 그럼 그 비싼 다이얼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전 이제 다이아를 볼 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이 여성분이 왔는데 아 다이아 반지가 근사해요. 그리고 또 이제 모양도 중요해야 돼. 그래서 이거 보니까 F 칼라에 이게 막 그 크기도 막 한 5, 6카라트 정도 돼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와, 그 다이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인상 이 여자 찡그리더니 네? 때려요 반지로.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일곱 캐럿트 해달라 그랬더니 다섯 캐럿트밖에 남들이 보면 정말 부러워하는 이런 걸 가지고도 뭐가 없어? 만족이 없어요. CCK가 안 나와. 그런데 제가 그 미국서 이제 뉴스타트 할 때 그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아주 그 젊은 학생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박사님 저 약혼했어요. 혹은 결혼했어요. 하면서 그 미국 여자 아이들이 이제 반지를 이렇게 자랑을 해. 그러면 제 눈에 이렇게 볼 때는 그거는 그냥 한국서 수부다이아라 그래. 그 싸구려 그거는 쳐주지도 않는 그거를 다이아 반지라고. 그러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뭐예요? CCK가 막 나오는 거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왜 그 한국 여자는 그 비싼, 그 제가 볼 때는 뭐 요즘 말 한 1억 되는 반지인데 그게 이 반지만 쳐다보면 뭐예요? 유전자 꺼진다니까. 왜 일곱 캐럿트 사달라 그랬는데? 이거 캐럿트 안 된대. 그 왜 그래요? 왜 미국에 수보다이아 가지고 이야.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반지를 나에게 사준 사람을 내가 정말 얼마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지. 다이아 그 자체가 나를 CCK를 생산할 만큼 그 꺼진 유전자를 켜줄 만큼 그런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는 게 아니거든. 다이아가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요.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자폐아들이 많아요. 옛날에 한국에 무슨 자폐아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 한국에도 자폐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4살짜리 딸이 자폐아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면 써놨는데 보니까 무슨 다이어트 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으로 그렇게 낫는 줄로 또 음식도 때문에 또 백신 때문에 자폐아가 생긴 이런 정신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자폐아들은 자폐아일까요? 얘들은요,
상대방과 눈을 안 맞춰요. 맨날 자기 혼자야. 자기 웃지도 않고, 안녕, 이쁘네. 그래도, 전혀 관심 없어. 내가 이쁘다고? 나는 관계 없어. 그러니까 교류를 못 해요. 또 왜 그럴까? 그건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뜻에 반응해. 엄마가 이 아기를, 뱃속에 있는 이 아기를 진짜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 아기, 잘 잤니? 엄마를 발로 차네. 했으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고 그 사랑을 자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엄마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뇌파가 바뀌는 거야. 그 좋은 뇌파가 돼가지고 그게 아기의 유전자에게도 전달이 되거든. 그러면 그게 다 알파파, 좋은 파야. 그러면 그게 좋은 생기야. 그러면 뇌 발달이 아주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뇌 세포들의 발달이 잘 돼야 이게 감정 표현도 좋고 잘 웃고 원만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요즘은 이 엄마들이 직장 댕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에 댕기면서 이 애기하고 대화를 안 한다니까. 직장에서 맨날 컴퓨터 들고. 그러니까 애기는 맨날 뭐예요? 혼자야. 그러니까 혼자가 완전히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나도 혼자야. 외부에서 오는 어떤 사랑에 대한 반응을 뱃속에서 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도, 자폐 없이 태어나도, 그 아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요. 저는 1943년에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는 아주 유복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일본군이 만주를 정복했잖아요. 점령하고 그 만주 땅이 일본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본이 들어가가지고 만주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그 식민지 개척을 했다고 그 도시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큰 도시들을 뭐 심양 하얼빈 뭐 이런 큰 도시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세운 도시. 그때 이제 그 작업을 하는 큰 회사 만주 식민지 개척 회사 영국으로 치면 뭐예요? 인도를 정복하고,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해가지고 인도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뭄바이니 이런 인도 도시에 가보면 근사하죠. 그냥 그 영국 사람들이. 다 건물 짓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만주에서는 막 귀족으로 살았죠. 그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해방이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45년에
우리도 일본 놈들 다 때려 죽이라. 하나님 그게 우리도 도망가야 됐어. 왜? 중국 사람들 그 당시에 제일 미워했던 놈들이 누구게? 그 만주 식민지 개척회사 그 놈들 다 죽여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막 도망가야지. 그래서 그 한국으로 도망을 오면서 그 정말 너무너무나 무서운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애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완전히 기가 다 빠졌어. 멍청한 애가 돼버렸어. 그리고 유전자 다 꺼지니까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밥을 먹어도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설사만 하고 배탈이 자꾸 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애가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침 맞으러 다녔어. 여러분 세상에 두 살짜리 세 살짜리가 가서 침 맞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또 귀야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 더 꺼버린 거야. 그러니까 침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더 세게 해야 된다고 해서 뜸을 뜬 거야 또. 애가 완전히 제 유전자 완전히 다 꺼져.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 잠을 못 자. 또 잠들었다면 막 무서운 꿈이 꾸이고 막. 이제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아시겠죠?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고 난 뒤에 그 해방되고 막 그 와중에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걸 경험을 했냐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7살 때 우리 아버님이 덜컥 돌아가셔버렸어. 우리 아버님도 막 술고 막 이래서 돌아가셨어. 왜? 해방에서부터 한국에 오니까 아무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만주서는 고급,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래서 뭐 중학교 체육 선생 뭐 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아이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 이래서 그래서 술 잡수고 이렇게 되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셨어. 그때가 7살. 우리 어머니는 나이 30살. 그래서 아주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했냐고 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사람 계실지 모르지만 보따리 장사라는 게 있습니다. 보따리 장사. 돈좀 하고 보재기만 안에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 책이 부산 국제시장에 가서 온갖 잡화, 뭐 칫솔, 뭐 머리핀, 뭐 머리핏, 뭐 양말, 뭐 이런 것, 싼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그안 팔리는 거뭐 이래 가지고 그걸 아주 싸게 사 가지고 그걸 보재기에 넣어서 이걸 이고 댕기면서 집집마다 이고 댕기면서 그거를 팔아서 간신히 먹고 살았어. 그때 이제 6.25 사변 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 움직이는 뭐,
세븐일레븐 이런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 저는 나는 일곱 살인데 다른 애들은 다 집에 엄마가 있는데 난 엄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그 이거 봤잖아요.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 자, 유전자가 똑같은 딸들인데 여섯 살 때까지는 둘 다 다 아주 똑똑하고 그러다가 여섯 살 때부터 얘는 갑자기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렸어.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어. 왜 그랬냐고요? 여섯 살 때 엄마가 그 감기 몸살이 심해가지고 한 2, 3주를 얘들 못 돌보니까 얘는 무슨 생각을 했다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해요. 얘는, 얘 뭐 물어요. 야,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얘가 뭐라 그러냐면, 너 왜 그래? 엄마가 그때 아팠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대답해? 아프긴 뭘 아파? 꾀병했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벌 주신다. 이런 생각을, 엄마는 얘 둘 다 사랑해, 안 해? 해! 엄마가 미칠 노릇이야. 여러분, 그래서 엄마는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 쪽에서는 뭐, 꾀병 부려놓고, 뭐, 엄마는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 사랑하는 척 하지 마. 이런,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얘는 엄마가 사랑하는 거를 믿고, 엄마 우리 사랑한다. 얘는 뭐예요? 아니, 엄마 사랑하지 않는다.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유전자 가지고,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하고, 같은 밥 해주는 거 먹고, 같은 침실에서 살면서 왜 생각이 달라요? 쉬운 질문이에요. 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야? 그 악령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신, 잡신, 성령, 악령, 이거를 철저히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 네. 그래서 악령은 악령의 음성을 쟤는 우울증에 걸린 쟤가 뭐 해버린 거예요? 선택했다고, 선택.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하지 않아. 이 선택의 문제야. 자, 그런데 얘에게도 성령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야, 니네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 진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하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악령이 말하는 네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선택해버렸다, 이 말이야. 내가 선택해놓고 실제로 엄마는 얘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데, 계속 우기는 거야. 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지 마. 이래서 영을 한번 선택하면 이걸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얘는 너 왜 그러니?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참 한번 내가 선택해서 탁 받아들이고 나면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환자예요. 이 여성이 환자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체중이 지금 36kg밖에 안 나가. 이게 무슨 병이냐면 anorexia nervosa라는 병이에요. 한국말 하면 거식증입니다. 먹기를 거부하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왜 먹기를 거부해? 자기가 자기 몸을 거울에 비춰보면 어떻게? 실제로 36kg인데 86kg로 보인다 이 말이야. 다른 분야에서는 멀쩡해요 다. 머리도 좋고 책도 잘 읽고 텔레비 봐도 뭐 다. 다 알아보고, 그래서, 옆에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체중계를 가지고 와서, 야, 너, 한번 체중에, 체중계 한번 올라서 봐. 올랐으니까 몇 킬로 나와? 36킬로 나오죠? 그럼 이 여자가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 고장났다 그래요. 이거 못 말려요. 아시겠죠? 이 영이, 들어가면, 그래서 영은 어떻게 하는, 해요?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는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혔다 그러잖아요.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렇죠?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인간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문제없어요. 아, 내가 분노했다? 그러면, 뭐 분노할 필요 있나? 그만하자. 그만 화내자. 그럼 내가 조절할 수 있어. 그런데 영이 탁 들어와서, 나는 그만 분노하고 싶고, 나는 그만 무서워하고 싶고, 나는 그만, 증오하고 싶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나 아닌 어떤 영적 에너지에 지금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배를 당하고 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악령들은 모든 사람을 자꾸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로잡는다는 말은 악령들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네가 넌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자유다. 그리고 네가 만약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네가 내 말 안 듣는다면 나는 너를 어떻게 벌주겠다. 그래서 그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왜? 나에게 뭐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령이 암 걸렸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사로잡혀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운전할 때 아무 생각만 하고 하고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환자하고 얘기하는데도 환자 제가 한마디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환자는 이제 그 제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했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알아들었어. 야, 이거 심각하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지? 나는 그러고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영은 그건 파워, 힘이니까, 에너지니까, 이 조건적인 영은 사로잡아요.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조건적인 영은 뭐 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벌 준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라고? 하나님 자기 중심적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지.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체중계를 새 거를 사가지고 와서, 야, 이거 새 거야. 고장난 거 아니야. 신품이야. 그래서 배터리도 새로 넣고, 그래가지고 또 달아보면 또 36kg 나오거든요. 그럼 이 여자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믿을 수 없어. 못 말려. 그런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옆에 친구들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데, 나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영이 강력하게 이 여자의 뇌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됐을까? 모든 여자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이런 거식증이라는 병에 잘 걸리게 될까? 몸매가 자기 인생에 뭐예요? 가장 중요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몸매 걱정이야. 그렇죠? 이게 몸매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S라인이 어떻고. 여러분, 요즘 젊은 여성들 간에 이런 문제 많아요. 성형. 제3자가 보면요, 충분히 이뻐. 그 정도면 됐어. 근데 이 여자가 거울을 보면 뭐요? 뜯어 고칠 때밖에 없어. 관점이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알바해가지고 돈 벌면 이번에는 여기 고쳐달라. 이번에는 뭐 턱뼈를 좀 깎아달라. 세상에 턱뼈도 깎대요. 와, 그 기술 그거 대단해요. 여기를 찢어가지고요, 여기를 해가지고, 그게, 그 칼을 집어넣어서, 쫙, 턱뼈를 깎아요. 왜 이 턱이 너무 이렇게 넓다고. 이게 갸름하게 만들었달래. 이런 세상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는 무시해버린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기술대로, 인간이 기술로 고치면 되잖아. 이런 정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영의 지배를 이렇게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나 아까 그 일란성 쌍둥이가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이거 낚였어? 자, 이상구가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보따리 장사하느라고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 그 국제시장까지 집에서 걸어가려면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려. 그러면 새벽에 나가셔야 돼. 그럼 새벽에 눈 떠보면 엄마 없어. 밤에도 늦게까지 안 들어오셔. 그러니까 고하지.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그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해 하네. 맨날 내 걱정하고 상구가 집에서 뭐를 먹고 있는 이러는데 상구는 뭐라고 생각해?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그거는 악령이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상구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상구를 우울증 걸리게 해서 이 자식이 악령이 딱 보니까 얘가 좀 분별력이 있고 어릴 때부터 식별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뭐예요? 있는 놈 같아. 그러면 악령은 쓸만하다 하면 공격을 합니다. 아시겠죠? 악령이 봤을 때 얘는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안 건드립니다. 뭐 구태 건드려 가지고 괜히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골치 아프잖아. 그건 그대로. 그래, 잘 놀아봐.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마의 그 사랑이 엄마 마음 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나는 엄마는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가 사랑한다고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이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만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지. 믿지를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엄마 사랑의 영적 에너지는 나한테 안 들어온다. 이걸 어떻게 열어주느냐. 자,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7살 때, 8살 때 나는 고아야. 아, 예. 좀 덥죠? 예. 고아야. 근데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야. 그 우울증을 누가 치료해 주겠어? 그 우울증 어떻게 나은 줄 아세요? 하루는 이제 자기 전에 좀 울었어. 그때 어린 상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라도 하고,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걸 알면 그렇게 쉽게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우울증 걸려도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 전혀 몰랐으니까. 그게 신앙이 있는 집안이 아니니까.
근데 저거 나는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을까? 그리고 또 울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 근데 그게 초겨울 11월 말 정도 이제 됐는데 자다가 제가 이불을 찬 거야. 그리고 이제 추워가지고 이렇게 움츠리고 아 춥다. 아, 춥다, 이러고 자고 있는 판에, 우리 엄마가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네, 찻불은 이불을 끌어다가, 이제, 저렇게 덮어준 거예요. 덮어줬는데, 저는, 아, 춥다, 춥다, 이렇게 이불이, 이상하게 이불이 저절로 올라와서 덮어. 그래서 나는 그 꿈인 줄 알았어. 아, 이거 참 재밌는 꿈. 이불이 저절로 올라와서 덮이네. 엄마가 덮어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하,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꿈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제, 아, 이거 밤새도록 쓰다듬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러고 있는데, 또 볼을 이렇게, 아, 누군지 몰라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느끼는 소리와 함께 제 오른쪽 뺨이 뜨끈했어. 뭐가? 엄마가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야. 흐느낀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캄캄했어요. 그때 이제 6.25 때라, 등화 간제, 불키면 안 돼, 밤에. 그래서 이제, 뜨끔이, 눈 이렇게 떠보니까, 아, 엄마가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엄마의 눈물이었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이거 엄마가 이불 덮어주고, 이 엄마가, 머리 쓰다듬어주고, 엄마가 나를 보고, 눈물 흘리고 있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유전자 다 꺼졌다고 어떻게 됐게? 응. 쫙! 켜지면서, 우울증이 어떻게 됐게? 확! 사라져.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너무 졸려가지고 그대로 또 잠버렸어. 다음날 아침에 우리 엄마는 또 없어. 그래도 우리 엄마 없어도 좋아.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 사랑 한 방에 어머니 눈물 한 방울에 뭐요? 다 끝난 거야. 우리 모두 우리 가슴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그 피 한 방울만 떨어지면 여러분 유전자가 빡 켜지게 돼 있어. 그거는 뭐, 약 먹고, 뭐 해봐야 말장난 일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다 켜졌어. 근데, 이제, 이 행복 물질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다섯 번째 물질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도파민. 도파민 이거는 흥분시키는 쾌감입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해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온 국민이 뭐요? 막 흥분하면서 막, 이야! 하면서 막 춤추게 하는 물질. 그게 도파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 도파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돼요. 아시겠죠? 막 돈이 없어서 이러다가 막 도박을 한번 했는데 뭐예요? 와장창 나와서 그래 막 도박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 팔아서 다 집어넣고 배가 망신해. 왜 그 도파민이 그리워. 그래서 참, 근데 이 도파민을 어? 악령이 이제 악용하면 중독 사람은 그런 도박 같은데 중독시켜요. 자, 그런 도파민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물질은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황홀감입니다. 또는 극치감. 이 이상은 없어. 내가 이 맛을 보았다면 나는 이제 뭐예요? 죽어도 한이 없어. 바로 이거야.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느끼게 하는 물질이 옥시토신입니다. 네. 옛날에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럴 때 화형 당하면서도 뭐예요? 옛날에 그 로마 그 콜로시움 원형 경기장에서 그 순교자들이 죽을 때 불타면서도 어떻게? 웃고 찬송가 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극치로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다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그러니까 이제 극치감 혹은 저는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너와 나는 뭐야? 일체야. 하나야. 이건 이 일체감의 극치의 행복감은 남성들은 맛을 보기 힘듭니다. 여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진통을 다 겪고 마침내 뭐예요? 첫 아기가 첫 아기 네? 할 때 그 아기를 어떻게 그 핏덩어리를 탁 가슴에 안았을 때 이거면 끝이야. 그렇죠? 이 이상은 없어. 그 일체감이야. 그 아기와 엄마는 두 다른 개체일지라도 한 몸이다. 네. 그 일체. 그것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옥시토신인데, 그 옥시토신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의 뇌세포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고, 아마, 우리 어머니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졌을 때, 이 옥시토신이 나왔을런지도 몰라. 혹은 도파민이 나오죠.
그러면서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설명해봐야 확신 안 듭니다. 뭐가 봐야 돼? 이 성령의 그 힘 있는 에너지가 탁 들어와서 유전자, 이 행복물질 탁 켜주면, 와! 나는 이제, 예? 아까 우리 그 남은 자식 두 달밖에 못 산다는 무슨 이제는 뭐라고요?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게 불안해. 그게 뭐 확실한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확실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확실해진 건데, 성령의 역사로 확실해진 사람은요, 그 확실할수록 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지, 확실하니까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란다. 그거는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지 않고 그냥 신학적 교리로 믿음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 그래? 그거 대박이네. 그러면 술 먹고 뭐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왜? 가게 돼 있다며?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지 성령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탁 가지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게 확신을 준 이상 나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 그런데 성령이 안 들어오고 교리만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하나님을 취소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돼. 그래 놓으면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성령을 받아서 유전자들이 팍 켜져서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큰 돈을 사기 당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도 몰랐는데 내 어릴 때 내 앞으로 이제 울산에다가 땅을 해놓은 그거를 그때 굉장한 값이 나가는 땅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하고 그거를 다 해먹어 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화병으로 죽는다더니 이러면 정말 죽겠구나. 이거 진짜 죽겠네 이러다가. 밤에 누우면 눈 딱 감으면 눈앞에 그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자식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막 이게 막 치밀어 오는 거야. 막 혈압도 올라가고 막. 와. 그때는 제가 하나님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배반할 친구가 아닌데 왜 배반했을까? 예. 네. 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거 다 관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보자. 하니까 악령이 뭐예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 눌러야 돼. 못하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좋은 친구의 마음속에 욕심을 부르는 거야. 그 거액을 보상을 자기가 이제 바꿔보니까 그게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도박을 해서 자기도 어느 정도 자본금을 받고 그 다음에 나를 주라 그러는데 그걸 다 날려버린 거야. 사실은 악령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배신할 마음이 없었어도 악령은 배신하도록 유혹한다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상구도 같이 죽일 수 있어. 그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들의 배경에 있는 영적 전쟁의 배경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암에 걸렸는데 암 걸린 사람들은요 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착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뭐, 안 착하고 남의 돈 막 뜯어먹고 막 사기치고 이런 놈들은 남이 안 걸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남에게 뭐예요? 해 끼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남보다 맡겨진 일 뭐예요?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 예? 책임감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을, 이런 사람들은 되게 뭐 없어도 사는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을 촉진되니까, 그냥. 아시겠죠? 왜? 남 등쳐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악령들이 괴롭힐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걔네들은 아예 자기 영혼을 어떻게 악령한테 이미 팔아넘긴 지 오래되니까. 우리는 그래도 뭔가 뭐야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따르고 이렇게 되니까 악령은 이걸 싹을 잘라야 된다.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면 그런 면에서 어떻게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 아시겠죠? 억울할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천국 가보면 알아. 그 억울할 하나도 없었구나.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걸 이겨야지. 그렇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와, 잠을 못 자겠어. 이 잠을 푹 자야 내일도 상담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데, 잠 못 자면 어떡해. 그런데 막, 화가 치밀어서 죽었어요? 응?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 받고 싶지도 않고 왜 이 자식 너무너무 미워서 좀 실컷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다 보니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렇죠. 유전자 꺼져버려가지고 억울해서 죽겠어.
좀 되게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미워한다는 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너무너무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러니까 이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입안. 그래서 자꾸 물을 마셔야 되더라고. 그 물을 자꾸 마시니까 또 오줌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물 마시고 오줌 누고 또 물 마시고 오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 좀 자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뭐 잠 안 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이왕 못 자겠구나. 잠자기는 걸렸구나. 그러면 밤새도록 내가 그 친구 생각하고 밉고 그런 거를 하면서 꼬박 새는 것보다 뭐를 하면서 세우자?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생각. 이게 이제 백만 불짜리 선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반대편을 확고하게 선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도와주기 참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내가 뭐를 안 해? 선택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왜 선택을 안 하면 도와주시지 못할까요? 그거는 악령 쪽에서 뭐라 그래요? 선택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할 말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예요? 선택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죠. 그게 뭐예요? 구하라. 구하라. 구해! 하나님이 내가 안 구해도 다 알죠. 그러나 이 악령들은 구하지 않을 때 악령은 뭐라고 하나님께 우길 수 있어요?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변명을 못해요. 왜?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아, 그렇죠? 선택 안 하는데 왜 도와주냐? 라고 하면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그래서 선택을 밤새도록 노래 부르자. 그래서 이게 악착 같은 선택이 필요해요. 이것만 여러분이 쫙 하시면 정말 성공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래서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그래서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을 했어. 그리고 또 이제 또 두 번째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가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그 군함을 타고 달이 밝은 밤에 쫙 달리면 그 뒤로 바닷물이 달빛에 비쳐가지고 바짝바짝바짝 그 하늘 가는 길은 아마 그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면서 저는 뉴스타트 하기 전에 벌써 뉴스타트 했어요. 뉴스타트라는 게 뭐냐? 하기 전에. 그래서 한 번 불렀다. 자, 이제 두 번째구나. 또 하늘 가는 밝은, 그러니까 마음도 가라앉고요. 또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을 하니까 또 아름다워. 글쎄, 그때 정말 아름다웠어. 이러면서 진선미를 느끼면서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네.
이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졌다가 켜지기 시작. 세 번째, 하늘가. 네 번째, 노래 부를수록 차분해지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잠잘 수 있도록 유전자를 켜주세요. 그런데 다섯 번째, 하늘 가. 여섯 번째, 일곱 번 불렀어. 이제 여덟 번째구나 하고 여덟 번째 부르기 시작. 한 것 같은데 눈이 탁 떠졌어. 아침이야! 그 다음날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이 재워주셨다. 응? 하나님이 잠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 신나게 응? 잘 지냈어. 근데 밤에 딱 들어와서 씻고 불 탁 끄니까 어젯밤하고 똑같아. 또 악령이 촤악 와서 그 친구 얼굴이 나타나게 하고, 네, 돈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막 열받아서 또 기도하고 또 노래했죠. 근데 둘째 날 밤은 일곱 번 째 들어갔는데 잠이 깼어. 아침이야. 그래가지고 하루 그래가지고 다섯 밤을 잘 잤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어떤 생각이 저한테 탁 들어오냐고 하면, 이야. 이 다섯 밤을 하나님이 채워준 이 영적 경험은 너무너무나 값이 나가는 거구나. 그때 그 액수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한 50년 전에 5억인데, 지금은 뭐 굉장한 돈이겠죠. 한 50억 되겠죠. 그때 이제 다섯 밤을 그렇게 자고 나서 여섯째 아침에 탁 눈을 뜨면서 돈 5억 다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룻밤에 1억만 하면 다섯 밤이니까 뭐예요? 5억인데 이거 5억 가지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영적 뭐예요? 성령의 경험 아니요? 이걸 어디서 5억 주고 사? 그렇죠? 맞아. 나는 돈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제가 잠에서 하나님, 저는 5억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다섯 밤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네. 이제는 5억하고 이 경험 안 할래? 또는 5억 없이, 돈 없이 이 경험을 할래? 그러면 저는 5억 없이 이겁니다. 저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음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그 친구를 탁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하나도 화가 안 미워.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게 5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그 친구를 떠올리면 참 그 친구가
그 옥을 안 떼먹었다면 내가 이 용서라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하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뭐예요? 몰랐겠구나. 예. 네. 그래서 그 용서의 경험이 저를 아주 제 건강을 지켜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옥보다 작은 용서는 뭐 문제 없습니다. 아주 쉬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마음속에 저 깊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감옥이 있어요. 그게 그 감옥에 죄수들은 전부 다 무기수야. 무기수란 말은 여러분이 뭐요? 절대로 석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미운 사람들. 여러분, 그 감옥을 죄수가 많을수록 유지 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쓸데없이 거기다 소모하게 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제 마음 속에 내 일생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탁 썼어요. 한 아홉 명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한 3일 만에 용서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감옥에 그 죄수들을 다 석방했습니다. 이 석방 안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냥 혼자 어떤 때 심심하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그 죄수들이 생각이 나. 또 올라가지고 그 메토실 누구누구 잠깐 올라와봐. 그래가 또 따지고 싸우고 이러다가 이제 전화가 왔다 누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 돌아가 나중에 봐.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이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많이 소모.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충 다 석방했습니다. 석방하고.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며칠 묵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행복 물질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생산되면서 여러분, 행복이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구하라. 두드리라. 그렇죠? 표현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 저 악령 쪽에서 볼 때, 아,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런 악령이 시비 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도 당당하게, 자, 구하는 거 봤지? 도와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이 생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이 생기로, 여러분, 암도 낫고, 우울증도 낫고, 모든 질병이 정복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해보시도록 간절히 바랍니다.